네, 연합뉴스 통통 영상의 미스터 통통 장동우입니다. 네,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 어떤 게 있나요? 아이스크림, 해변, 에어컨 빵빵 터지는 지하철, 공포 영화, 더 보이. 호러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를 공포물로 추정이 되는데 현실적이어서 더 무서운 영화, 뉴욕타임스. 그닥 현실적일 것 같진 않은데 보모 역할에 로렌 코엔이 나오네. 로렌 코엔이면은 그 좀비 믿음을 워킹데드에서 출연을 하는 배우인데 인형을 아들이라고 믿는 노부부가 나오네요, 여기. 인형과 나만의 10가지 규칙. 매일 아침 옷 입히고 밥을 먹여줄 것, 같이 놀아줄 것, 음악을 크게 들려줄 것,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줄 것. 아, 약간 섬찟한 게 저희도 지금 집에 돌베개 아이가 있는데 베이비시터 분이 계시거든요. 저희 베이비시터에게 주문하는 규칙들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. 굿나잇 키스만 빼고 굿나잇 키스가 있습니다. 시간이 좀 남아서 죄송한데 커피 좀 한잔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거 무슨 먹방도 아니고 이거 뭐. 국민의 날에는 한 달에 영원히 없거든요. 한 두 달에 한 번꼴 외화를 좀 많이 본 편이어서 더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화긴 외화인데 일이 아니라면 제가 제 눈 쪽으로 봤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리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영화를 볼 좋은 핑계거리가 아닌가 싶네요. 더보이는 죽은 아들을 대신한 인형의 비밀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공포 스릴러. 여주인공 그레타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영국의 외딴 대저택에 유모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노부부 주인이 아들 브람스라며 소개한 건 소년 인형. 부부는 너무나 진지한 태도로 인형을 대하고 심지어 10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 후 여행을 떠납니다. 대저택의 인형 브람스와 단둘이 남게 된 그레타는 자꾸만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겪으며 점점 인형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는데요.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? 별로던데요.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 장르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뭐 컨저링 같은 거 좀 기대했었는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느껴서 비추합니다. 처음에 사실 놀라는 장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뭐 많이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요. 사실 공포라고 하면 귀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스릴러처럼 이제 으로 등장이 돼서 이니까 딱 즐겁게 놀라고 딱 여름에 시원하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영화.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걸 같이 봤고 저도 놀랐어요. 킬링 타임 용으로 즐긴다면 추천합니다. 아, 예, 방금 더 보이를 보고선 지금 나왔습니다. 해소가 되지 않은 그 요소 그 플롯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긴장감이나 약간 두려움을 전달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사실 공포 영화들의 관건인데요.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전달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인형의 정체가 이 귀신인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인형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데 결말 부분에 가면은 그 뭔가 그 영화 내내 보면서 기대했던 것을 초월하는 어떤 요소가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거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. 중반까지는 계속 쭉 긴장감을 잘 유지를 하면서 이어졌다가 마지막 결말 부분의 충격,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. 관객의 취향이나 그 특정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영화 내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더위를 잊기에는 사실 극장의 에어컨도 굉장히 좀 추웠는데 서스펜스 장면들이 나올 때는 더더욱 조금 춥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 영화가 그 그레타의 그 1인 원맨 모노드라마 정도로 쭉 이어져 가면서 인형과 그레타와의 어떤 상호작용, 관객들을 좀 갖고 노는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브람스라는 인형이 등장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. 더보이는 참신하면서 기묘한 설정을 바탕으로 극 중반까지는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나 황당한 결말과 영화의 중심에 서 있는 더보이 브람스의 배경과 뒷이야기를 구체화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. 하지만 마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짜릿한 공포와 긴장을 맛보는 데는 제 몫을 톡톡히 하는 공포물임은 틀림없습니다.
인형과 나만의 10가지 규칙, 매일 아침 옷 입히고 밥을 먹여줄 것, 같이 놀아줄 것, 음악을 크게 들려줄 것,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줄 것. 아, 약간 섬찟한 게 저희도 지금 집에 돌베개 아이가 있는데 베이비시터 분이 계시거든요. 저희 베이비시터에게 주문하는 규칙들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. 굿나잇 키스만 빼고 굿나잇 키스가 있습니다. 시간이 좀 남아서 죄송한데 커피 좀 한잔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거 무슨 먹방도 아니고 이거 뭐. 국민은 나름 한 달에 영원 몇 번 보세요? 한 두 달에 한 번꼴? 외화를 좀 많이 본 편이어서. 더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화긴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? The place was up in flame. 별로던데요.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 장르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. I don't understand what's happening. 약간 뭐 컨저링 같은 거 좀 기대했었는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느껴서 비추합니다. 처음에 사실 놀라는 장면도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저는 뭐 많이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요. 사실 공포라고 하면 귀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스릴러처럼 이제 X으로 등장이 돼서 X이니까 뭐 딱 즐겁게 놀라고 딱 여름에 시원하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영화.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걸 같이 봤고 저도 놀랐어요. 킬링타임 용으로 즐긴다면 추천합니다. 아, 예, 방금 터. 네, 연합뉴스 통통 영상의 미스터 통통 장동우입니다. 네,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 어떤 게 있나요? 아이스크림, 해변, 에어컨 빵빵 터지는 지하철, 공포 영화, 더 보이. 호러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를 공포물로 추정이 되는데 현실적이어서 더 무서운 영화, 뉴욕타임스. 그닥 현실적일 것 같진 않은데 보모 역할에 로렌 코엔이 나오네. 로렌 코엔이면은 그 좀비 믿음을 워킹데드에서 출연을 하는 배우인데 인형을 아들이라고 믿는 노부부가 나오네요, 여기. 죄송한데 일이 아니라면 제가 제 눈 쪽으로 봤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리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영화를 볼 좋은 핑계거리가 아닌가 싶네요. 더 보이는 죽은 아들을 대신한 인형의 비밀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공포 스릴러. 여주인공 그레타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영국의 외딴 대저택에 유모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노부부 주인이 아들 브람스라며 소개한 건 소년 인형. 부부는 너무나 진지한 태도로 인형을 대하고 심지어 10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 후 여행을 떠납니다. 대저택의 인형 브람스와 단둘이 남게 된 그레타는 자꾸만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겪으며 점점 인형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는데요. 보이를 보고선 지금 나왔습니다. 해소가 되지 않은 그 요소, 그 플롯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긴장감이나 약간 두려움을 전달,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사실 공포 영화들의 관건인데요.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전달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인형의 정체가 이 귀신인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인형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데 결말 부분에 가면은 그 뭔가 그 영화 내내 보면서 기대했던 것을 초월하는 어떤 요소가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거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거나